거슬리죠. 가운데 딱 있으니까 거슬리면은 뭐 그리고 싶으면 이런 데다 그려줄 수 있고 나무 옆에다 그려줄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뺄게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은 다 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사진을 보고 사진을 그리는 게 아니라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이렇게 뺄건 빼고 좀 고칠 건 고치고 이렇게 생략하면서 그렇게 그리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벚꽃부터 그려볼게요. 자, 땅바닥이 한 아래에서 한이 정도 돼 있죠. 이런 선들은 연필로 그어주셔도 돼요. 저도 이게 가끔 내 영상 봐요. 선생님들은 그렇게 좋은 영상을 다안 보시더라고. 벚꽃나무니까 이 줄기를 약간 이렇게 까맣게, 어둡게, 꽃이 하얗게 그려지니까. 이 줄기가 어두울수록 까맣을수록 꽃이 하얗게 보여요. 줄기를 이렇게 쭉쭉 그어놓고 흰색으로 꽃을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근데 이제 어반 스케치는 펜으로 그리잖아요. 흰색이 안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줄기를 띄워주고 이 꽃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천천히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스케치를 할때 내가 그려야 될 것은 천천히 좀 꼼꼼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다른 거 그리셔야 돼요. 근데 아까처럼 여기 옆에 이런 것을 처음부터 그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얘를 꼼꼼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돼. 빨리 하고 얘도 그려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얘가 막 날아가게 되거든요. 자, 여기 하면서 이 나무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 보고 너무 얘가 많이 올라가지 않게. 자, 끝이 여기에요. 이렇게 해주고, 또, 그런데 가지가 조금씩 할수 있겠죠. 뭐든지 어떤 기회가 왔을 때는 잡는 거야. 그, 놓치면은 기회가 안 와. 네? 아,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유튜브에서 캐리커처 수업을 하거든요. 캐리커처 관심 있으신 분은 말씀하세요. 아, 너무 멋있게 됐다. 얘도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하고 같은 간격으로 쭉 이렇게 해주면은 좀 편하게 그릴 수 있겠죠. 조금 이따 찍으세요. 아, 그렇지. 너무 잘 찍어 가세요. 마리아 선생님은 카페 하느라고 아, 너무 직책이 많아요. 한 김에 하나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세개 하나, 네개 하나 별 차이 없잖아요. 멀리 보이는 기와집이라서 얘를 너무 자세하게, 또렷하게 보이지 않게. 이쪽 이렇게 안 넣는 게 그림적으로 아주 좋겠어요. 자, 이렇게 스케치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하얗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는 편하게. 그리고 색깔이 너무 똑같으면 재미없겠죠. 이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약간 흐려주세요. 자, 오늘은 이것만 잘하면 돼요. 모양 보이나요? 네. 꽃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게. 자, 여기도 이 꽃을 안겨주는 거예요. 기와도. 이렇게 하면은 꽃 사이로 이렇게 지붕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해주고 사이사이에 기와를 쭉 연결을 해주면 사이사이로 담장에 있는 것처럼 밋밋하니까 이런 데다 색으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주인공이 아니어도요. 일단 먼저 이렇게 채색을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마른 다음에 한번더 칠할게요. 사이사이로 여기도 저로 쭉 연결이 돼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중간중간 이렇게 영화로 안쪽으로 진하게 한번 눌러줄게요. 자, 여기를 보면은 이제 지붕의 경계라인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은 아까 하늘색으로 이런 부분을 사이사이에 조금 넣어줄게요.
그냥 거의 다된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꽃을 할게요. 꽃. 이걸로 꽃의 그림자를 해주는데, 지금 빛의 방향이 3시, 4시, 2시, 막 그쪽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꽃이 역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그림자를 이렇게 해주는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꽃을 찍어준다는 느낌. 꽃이 분홍색이 아니라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흰색을 생각하면서 역광 받은 꽃잎처럼. 근데 이 지금 칠하는 색을 너무 많이 하면은 이 꽃이 이 보라색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흰색이 많이 보이도록 좀 뿌려주기도 하고 꽃잎이 날린다는 그런 설정. 이렇게 해서 더 하지 말고 하얗게 꽃이 나대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